와우, 우리 신PD님 운전 실력이 대단한데. 오케이, 빤듯합니다. 자, 안녕하세요. 미니밴 전문기업 아트원입니다. 자, 어제 영상에는 카니발이 카페도 되고 노래방이 된다라고 제목을 붙였는데 오늘은 좀 틀립니다. 제목이 요즘에 카니발 하이브리드 그리고 페이스리프트 2023년도 11월 예상을 하고 있죠. 자, 제목에 카니발 하이브리드 대신에 하이리무진, 카니발 전기차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카니발 전기차 대신 전기장치, 이렇게 한번 제목을 붙여보려고 합니다. 왜냐? 순금보다 소중한 것이 뭐라 했죠, 신PD님? 얘기 안 해? 연습했던 대로 해야죠. 순금보다, 황금보다 소중한 것은 바로 지금. 자, 그럼 순금, 황금보다 소중한 것이 지금인데 지금 차를 출고하시는 분들 이유가 있겠죠.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외장 쪽은 정말 자주 설명하지만 예뻐요. 날렵한 디자인. 기아 순정 하이브리드가 전혀 다른 디자인입니다. 측면 쪽도. 그리고 재질 역시 다르죠. 본 차량 GFRP 안쪽에는 이솔랏 단열재가 도포되어 있어서 단열 효과, 냄새 차단 효과 모두 다 완벽합니다. 그리고 솔라가 노블레스 제트 선팅 플룸 비반사로 되어 있습니다. 반사와 선택할 수가 있죠. 그리고 아래쪽에는 사이드 스텝이 장착되고 전후 바디키 되어 있나요? 안 돼 있죠. 뭐 이 정도로면은 어떠신가요? 스노우 화이트 펄 차량 상당히 많이 나가는데 예뻐요. 우선은 외장 쪽도, 예, 그리고 실내 쪽도 어떤 내용이길래 왜 지금이 중요한지 한번 비춰보겠습니다. 비춰주시죠. 본 차량은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가솔린 시그니처 완전 풀옵션. 아톤에서는 시그니처 풀옵션만 취급하고 기아 순정 하이룸에서 나오지 않는 새들 브라운 컬러를 선택을 했습니다. 오, 핸들이 좀 삐뚤어져서 촬영하려면 반티지 좀 놓고 해야 되는데, 오, 이쁘다. 디컷 핸들, 손에 땀이 다 차는 거 방지, 미끄럼 방지, 그리고 디컷으로 되어 있어서 드라이빙 할 때 멋져요. 그리고 12.5인치 터치형 보조 모니터 되어 있고, 일렬 쪽에는 순정씨도 그대로 사용했네요. 네. 그리고 목 쿠션만 장착되어 있고 냉온 커버도 안 되어 있고 바닥 쪽에는 잘 드신다. 바닥 쪽에는 컬팅 자수 베이스, 그리고 상배는 라인 매트 체크 브라운. 이런 거를 이제 신PD님 해도 돼. 혼자. 자, 일렬 쪽 살펴봤고요. 2열 쪽 오픈을 했습니다. 자, 2열 쪽부터가 전혀 다르죠. 비춰주시죠. 2열 쪽에 양쪽에 스위블링, 즉 회전 시트를 해놓고 3열에는 전동 침대 시트 승차 모드를 되어 있습니다. 즉 카페 분위기죠. 뭐 이렇게 마주보고 커피 한잔 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제가 또 몸을 바쳐야 됩니다. 자, 늘 똑같지만 신발은 찍지 마. 사이드 스텝 밟고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우선 전동 침대 시트 승차 모드에 이렇게 착석을 했습니다. 자, 본 전동 침대 시트. 침대 시트는 두 가지 모드가 있죠. 릴렉션 버전과 기존 모델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거의 뭐 릴렉션 쪽으로 가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어차피 뭐 390, 430 금액 차이가 한 40만 원 나지만 모르겠어요. 이렇게 투자할 때는 좀 더 투자를 하자 해서 일반 시트가 많이 안 나가고 있는데, 어쨌든 또 한 가지 참 이 자리에 잠깐 공지. 아톤 전국 지사를 통해서 3세대 카니발에 한해서 전동 침대 시트 세트 한 70만 원 할인해서 이벤트 하는 것 같아요. 한번 잘, 네, 저도 사진 한 장 첨부하겠습니다만 잘 지켜봐 주시고, 3세대 구형 카니발 에만, 아, 구형이라고 하면 안 되지. 3세대 카니발에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4세대는 해당 없어요. 자, 그리고 릴렉션 시트의 큰 장점이 뭐죠, 신PD님? 승차 시에는 이렇게 쫙 가운데 버튼 누르면 우와 편타. 이 상태에서 그냥 바로 딱 누워서, 이렇게 누워서 발을 이렇게 올릴 수가 있죠. 2열의 회전 시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안전벨트 3점씩 이용해 주시면 장거리 갈 때 와, 그냥 유튜브 하기 싫다. 이대로 그냥 뭐 서울이든 부산이든 갈 수가 있습니다. 즉 6인승으로 되어 있지만 4명이 탈 때는 이런 모드도 가능하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꿈꾸는 뭐 뒤보기는 당연하죠. 뒤보기 할 수 있고 뒤에도 마찬가지로 발을 이렇게 올려서 뒤에 탁 커피 한 잔 딱 먹으면서 바닷가를 볼 수 있는 것이 꿈이 아닌 현실을 제공을 합니다. 아트원에서는. 맞죠, 신PD님? 네. 자, 이렇게 요트 바닥도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신발 벗고 사용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시트 포지션이 서로 마주보고 회전 시트 그리고 릴렉션 시트 되어 있으면 나름 실내에서 카페 분위기 연출할 수 있다고 설명드립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좀 전체가 다 비춰질라나요? 뒤쪽에 자주 설명하지만 고프로가 보는 시각하고 그 다음에 질하고 제가 보는 거하고 너무 틀릴 거예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와 이거는 물론 뭐 전 세계에서 이 디자인은 아트원 글로벤나 하이리무진 밖에 없죠. 예뻐요. 보면 볼수록. 근데 아무리 예뻐도 잡소리 나면 꽝이죠. 아트원 글로벤나 하이리무진 잡소리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센터 쪽, 사이드 쪽 은은한 앰비언트 조명, 밝기 조절, 그리고 색상의 변화 다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펠리세이드 송풍구를 통해서 골고루 떨어지는 에어컨 바람이 중요하다고 자주 설명을 했습니다. 어쨌든 기능적인 부분도 중요해요. 맞죠, 심피디님? 하지만 이렇게 예쁜 디자인도 중요합니다. 모두가 금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장 제품 되어 있기 때문에 딱딱 맞고 정말 깨끗해요. 더불어 늘 자랑하지만 모니터는 정말 자랑할 만해요. 아트원에서 자랑하는 29인치 대형 모니터. 그리고 요즘은 뭐 미디어 시대죠, 심피디님? 뭐 핸드폰 없는 사람 없죠. 개인용 화스팟만 딱 열면은 바로 연결이 돼서 유튜브, 넷플릭스 등을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블루투스 송출 기능이 있기 때문에 전체 스피커를 통해서 소리를 들을 수가 있고 때로는 무시동 상태에서 홈 버튼만 딱 누르면은 30A 인산철 배터리가 기본으로 내장되어 있지만 전기장치를 하는 차량들은 제외입니다. 전기장치를 따로 하면은 3시간이 아닌 뭐 30시간 이상도 무시동 상태에서 보고 그리고 들을 수 있는 자체 스피커. 심피는 여기 잘 비춰요. 지난번에 보니까 내 얼굴만 비추더라고. 지금도 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영상 편집하는 게 다 보여, 그게. 아무튼 심피는 너무 잘 비추고 있죠. 양쪽에 이렇게 자체 스피커가 있고요. 웰컴 등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무시동 상태에서도 조용히 뭐 드라마, 영화 한 편은 볼 수가 있는 시스템을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에 담고 있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지금 소중한 것은 뭐 순금, 황금보다도 지금 이라고 했죠. 이렇게 황제차박 6인승 모두 실내 쪽 한번 보여드렸고 후속 쪽에서도 뭔가 전기장치 등 설명하면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후속으로 가시죠. 오늘은 후측에서 비칩니다. 왜냐? 이 보조 제동등 약간 튀어나온 부분 이 부분이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전혀 다릅니다. 맨 처음에 보여드렸죠. 심피디님 운전은 실력 그때 보조 제동등 딱 나왔는데 너무 예뻐요. 정말 정말 예쁩니다. 그리고 솔라가드 노블레스 Z 썬팅 반사가 아닌 비반사 그리고 기아 신형 로고 카니발 그리고 글로벤 마크 센터 쪽에는 042-825-7759 아트원 본점 전화번호고 언제든지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후속 쪽에서 오픈을 했습니다. 자 비춰주시죠. 어? 가운데 하얀 딱지가 붙어있네요. 뭐죠? 인증 스티커요. 그렇죠. 본 스티커는 이 전동 침대 시트가 TS교통안전공단 좌석 및 그 잠금장치 시험 성적 통과를 했다는 인증 스티커입니다. 이 스티커가 있어야만이 합법적인 구조 변경이 가능하죠. 본 차량이 몇 인승이죠? 지금 6인. 그렇죠. 9인에서 6인승으로 합법적인 구조 변경을 했고 본 차량은 앞으로 9인승이 아닌 6인승으로 차생을 살아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조 변경을 했고요. 또 다른 것도 살펴보죠. 자, 싱킹 공간을 오픈을 했습니다. 저 오래간만에 또 보는데요. 전기 장치는 지극히 사용자의 용량, 즉 사용자가 난 이 정도로만 쓰면 되겠다라고 하면 그게 맞춰서 드립니다. 240A 인산철 배터리, 그리고 3000W 인버터, 그리고 40A 주행 중 충전기, 그리고 휴지박스가 이쪽으로 왔네요. 그리고 가솔린 전용 에바스펙코 무시동 히터가 장착된 전기장치를 보고 있습니다. 전기장치 물론 아트원의 AP330 올인원 전기장치를 해도 되지만 약간 또 줄이고 싶다. 나는 뭐 굳이 300A가 필요 없다 하면 이렇게 자유롭게 선택을 할 수가 있고 덜렁덜렁 되지 않게 싹 돌려주면 끝 고정이 됩니다. 자 전기장치도 살펴봤고 이번엔 릴렉션 시트를 설명해야 되는데 그쪽에서 비추니까 되게 6개 바꾸죠. 이렇게 살짝 이쪽이 맞죠. 맞죠. 자 릴렉션 시트가 있는데 우선은 이렇게 레바를 통해서 롱레일 올려간 전동 침대 시트 앞쪽으로 당겨주면은 이렇게 넓은 수납 공간, 적재 공간이 생깁니다. 여기에 뭐 캠핑 장비 아니면 뭐 골프 치러 갈 때 골프백 실을 수 있어요. 그리고 뒤쪽에 앉아서 회전 시트 살짝 보여드릴까요? 자, 여기까지만 하고 보여드릴게요. 심플히는 앞쪽 비춰주시죠. 살짝.
자, 승차 포지션인데 이 상태에서 뭐 열선도 틀을 수가 있고, 그리고 골프 치러 갈 때 골뱅 4개, 포스트뱅 4개 싣고 후석에 앉아서 안전벨트 확실하게 매주고 앞쪽에 다리 쫙 올리고 위쪽에 상부 쪽에 29인치 모니터 있죠? 네. 거기다 미라클 더싱 블루투스 노래방 마이크만 딱 있으면은 갈 때 올 때 뭐 다 대부분 잠자죠. 근데 잠자는 것보다는 한국식 노래하는 것도 네. 어떻게 보면 친해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오늘 골프 치러 가는데 자, 어쨌든 이런 네 명이 골프 치러 갈 때 아주 편안한 포지션도 한번 소개를 해드립니다. 자, 다음은 침대 만들어야죠. 그냥 뭐 버튼 딱 누르면은 릴렉션 시트는 원터치로 이렇게 버튼만 누르면 계속 내려갑니다. 물론 캠핑 장비 있으면 시트 고장 날 수 있으니까 주의해 주셔야 되고요. 이 상태에서 등판이 뒤로 넘어가면은 방석과 등판이 층이 상당히시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스위치를 눌러서 방석과 등판을 완벽하게 수평을 이루어지게 해야 됩니다. 완벽한 수평. 이 완벽한 수평이 가장 중요하죠. 심표님 맞죠? 예. 진짜 수평인지는 어떻게 뭐 증명할 방법이 없나? 그리고 버튼 비춰주시죠. 자, 세 개의 버튼이 있죠. 가운데 부분이 릴렉션 버튼입니다. 앞쪽 누르면 앞쪽이 이렇게 올라오고, 마찬가지 뒤쪽 누르면 뒤쪽이 올라오고, 경사진 곳에서는 또 필요할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등판 버튼, 그리고 언더 서포트 버튼이 있는데, 언더 서포트 버튼은 회전 시트가 아닌 이열을 반대로 앞보기로 한 다음에 앞으로 당기면 언더 서포트도 펼칠 수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연장하는 쫙 헤드레스트를 뒤로 쫙 빼면은 이렇게 연장이 되는데, 여기에 팔걸이를 딱 끼워주면은 아마 언더소프트까지 딱 펼치면 최대 190까지도 침대 시트가 됩니다. 어떤 침대? 완벽한 수평을 이루는 침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완벽한 수평. 뜨거. 열선이 들어가니까 뜨겁네. 네, 게다가 무시동 히터가 있으니까 이제는 뭐 지금은 가을이지만 곧 겨울이 오죠. 추운 겨울이 오는데 겨울에도 실제로 옷 벗고 뭐 가벼운 침낭 하나만 있으면 잠자리 개운합니다. 왜? 완벽한 수평이니까요. 그리고 좀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위치를. 왜냐? 스위치 패널 설명해야죠. 맞다. 예. 자, 요거는 이렇게 끼워주면 될 것 같고요. 자, 스위치 패널. 상부에는 무시동 히터 컨트롤 패널, 그리고 메인 전기. 그 다음에 이거는 뭐죠? 트렁크 도어. 그 다음에 210V 인입이 있네요. 210V 아웃은 어딨지? 아, 이쪽에 있구나. 자, 약간 구버전 같은데 양쪽에 있어요. 이거 210V 아울렛은 손님이 원해서 온 것 같아요. 그리고 그 12V C가 USB 아울렛 3.0 두 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잘 비춰서요. 예. 자, 전기장치 패널. 이 부분을 수납공간을 살렸다는 것이 또 나름 아투원의 노하우입니다. 어쨌든 카니발 전기차 뭐 요즘에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아직 멀었어요. 카니발 전기차 대신 전기장치, 카니발 하이브리드 대신 하이리무진이 더 실용성. 좀 말이 이상한가. 어쨌든 제목에도 그렇게 쓰는데 뭐 혼날 각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부에는 이렇게 이중구조 허니콤 블라인드, 베이지 하대에 베이지 원단. 근데 앞으로 베이지 하대 모르겠어요. 생산할지 심표님. 그리고 캠핑등 역시 따로 했을 건데, 그렇죠. 이 부분에 캠핑등 스위치를, 즉 보조 배터리에서 전원을 쓰기 때문에 밤새 틀어도 뭐 주배터리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한번 쑥 비춰주시죠. 자, 우리가 생각하는 카니발 단지 구인승으로 승차만 할 것인가? 물론 그것도 환영을 하죠. 하지만 아투원으로 계약을 많이 주시는 분들 이유가 있습니다. 상부 29인치 모니터, 그리고 예쁜 디자인, 그리고 회전 시트, 물론 특허 출원 중입니다. 그리고 아투원의 자랑이죠. 전동 침대 시트, 릴렉션 시트로 한 번 더 업을 했습니다. 자, 이렇듯 카니발의 용도는 단지 승차 용도가 아닌, 자, 이렇게 차박, 그리고 차박을 하더라도 좀 불편하지 않게 최대한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아투원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맞죠, 심피디님?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뭐 하이브리드가 내년 23년도 뭐 11월경에 출시된다, 그리고 전기차도 출시된다 하는데 아트원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도. 하지만 소중한 것은 순금 황금보다 지금이라는 사실을 자꾸 강조를 하는데, 요즘에 아트원 글로벌 할인 지금 계약 너무 많아요. 왜냐, 구인승 순정 상태로 쓰시는 분도 많고요. 자, 이렇게 차박 또는 뭐 일체형 사이드 어닝, 뭐 전기장치, 많은 노하우를 갖고 있는 아트원으로 계약을 주시는 것은 아마도 뭐 당연한 것 같아요. 왜?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뭐 비교해도 부족할 거 없죠. 그 안에 소프트웨어 많이 있죠. 그리고 빠른 출고. 왜냐? 선주문 차량들이 있기 때문에. 신동 공장에서 이제는 뭐 500대 이상 출고한 상태이기 때문에 거의 모든 직원들이 무슨 손? 신의 손이 됐다는 얘기죠.
신의 순위 결론은 뭐냐? AS가 없어야 된다는 사실. 맞죠, 심피디님? 네. 자, 오늘은 날씨가 나름 포근한 가을 날씨입니다. 그래도 요즘에 환절기 그리고 건강 유의해야 됩니다. 자, 오늘 또 아트24 채널 시청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는 퀴즈 한번 내라고 어떤 분이 했어요. 퀴즈 가지고 올 테니 끝까지 시청 그리고 이왕 구독도 해주십시오. 자,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아, 좋다. 정말 이 정도로면 뭐 전 세계 글쎄 5번가? 아, 감사합니다.